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마케팅협회 공인 마케팅 자격증 AMAPCM 마케팅 매니지먼트 제1강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도메인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책은 우리 원 교재는 도메인 1부터 8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1을 마케팅 전략이란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토픽 1-1 마케팅 관리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에 대한 미스컨셉션, 잘못된 개념, 마케팅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부분이죠. 몇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모두 광고에 대한 것이다. 광고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모두 광고 아니죠. 마케팅은 모두 판매다? 이것도 틀렸죠. 마케팅은 판매 중요하죠. 마케팅에서 결과를 내는 부분은 판매니까요. 하지만 판매가 마케팅의 모두다라고 말하면 틀린 것이고요. 마케팅은 모두 허상이고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원래는 마케팅이라는 게 마케팅을 열심히 해도 마케팅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 마케팅이 낸 결과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마케팅과 성과 간의 어떤 그 명확한 관계를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걸 비판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 쪽은 어느 정도 성과와 활동 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인과 관계가 많이 밝혀져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오해가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과거로부터 이어오던 꽤 깊은 오해인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다. 그렇지 않죠. 물론 비윤리적인 사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Only marketers market. 마케팅은 마케터만이 하는 게 아니다. 조직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마케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들 하고 있고요. 마케팅은 기업 내 단지 하나의 비용 센터다. 이것도 오해다. 우리 책에서는요, 마케팅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는 관점을 사용하지 않고 마케팅은 하나의 투자다. 예, 마케팅을 인베스트먼트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문장 하나하나 볼 텐데요. 사실은 슬라이드에 나오는 영문 문장은요, 사실은 시험, 기출문제에서 역으로 뽑아낸 이론이에요.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내는 식으로 공부한 게 지난번 과정이었다면요. 이번 신과정에서는 이론을 따로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안 했고요. 기출문제에 나온 문제를 역으로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론 과정만 보면 이게 그대로 기출문제에 나오는 방식이 되도록 만들어서 슬라이드만 보고 응용 문제만 풀면 사실은 거의 99%의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오는 모든 문장은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자, a commonly held misconception about marketing is that it is all about advertising and selling. 흔히 제기되는 마케팅에 대한 오해는 마케팅은 모두 광고야, 마케팅은 모두 판매야, 이런 것들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마케팅은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 비해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지 않아요. 나왔던 얘기고. 마케팅은 사실은 뭐 광고다, 영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게 된 거는 마케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visible, 가시적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마케팅이 가시적이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가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무언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알린다는 건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람들, 일반 사람들, 기업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visible한 기능이에요. 가장 가시적인 기능이죠. 마케팅은 똑같은 말이죠. 매우 퍼블릭하고 매우 visible하다. 자, 마케팅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피터 드러커의 명언을 몇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은 고객이다. 비즈니스 기업들에게는 단 두 개의 기능만 있다. 바로 마케팅이다. 그리고 혁신이다. 마케팅 앤드 이노베이션, 요 얘기가 시험에 나왔었고요. 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의, 즉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To create customer. 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는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마케팅은 전체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마케팅은 기업의 특정한 어떤 기능적인 특정 기능이라기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체를 포괄한다. 이런 취지로 한 말이더라고요. 자, AMA, 미국 마케팅협회,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서 내린 마케팅의 정의는 모든 마케팅 정의, 그러니까 마케팅 정의 중에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하죠. 사실 마케팅 원론,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지만 마케팅 원론 책을 보시면 항상 1장 1절에 나오는 정의가 바로 이거죠. 미국 마케팅협회의 마케팅 정의죠. 뭐라고 정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마케팅은 여기 보시면 활동이다, 제도의 집합이다, 프로세스이다. 이게 이제 마케팅의 어떤 형식적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본론은 뒤에 나오는 네 가지죠. 네 가지 활동.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알리고, 무언가를 전달하고, 무언가를 교환하는 일이다. 무엇을? offering을, 제공물. 어떤 offering? have value, 가치를 갖는 offering. 누굴 위한 가치? 바로 고객을 위한 가치, 클라이언트를 위한 가치, 파트너를 위한 가치, 그리고 사회 전반을 위한 가치.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했죠. 마케팅이란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자 제도의 집합이자 그리고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 중에선 딱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쉽게 풀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AMA의 마케팅의 정의는요.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알리고 그 다음에 교환하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를 두 개로 녹여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만들고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해도 네 개를 이렇게 두 개로 표현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두 개로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이제 꺼집어낸 거니까요. 자, 잘 알려진 탐스 신발 회사에 의해 실행된 목적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친사회적 마케팅, 프로소셜 마케팅은 의미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과 관여한다, 인게이지한다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엄격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스타벅스나 환경에 민감한 제품을 만드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이 지속가능성, 즉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알리는 홍보하는 회사들은 그린 마케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문장에 따옴표 들어간 그 부분은요. 실제 시험에서 물어봤던 그 밑줄 부분을 제가 따옴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에서 따옴표가 나온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value와 exchange는 두 개의 핵심적인 마케팅 개념이다. 그렇죠. 사실은 아까 제가 미국 마케팅협회의 정의 이야기할 때 가치가 있는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한다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그 제품이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요. 아무리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내 눈앞에 유통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내 눈앞에 아무리 우리 동네 매장에 아무리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따라서 제품은요,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산다는 게 바로 익스체인지거든요. 교환하는 것이니까. 교환이라는 게 주로 뭐와 뭐의 교환이에요? 돈과
물건의 교환이죠. 돈과 물건.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라면 한 봉지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을 내고 라면을 사오는 이게 바로 교환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치와 교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가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내가 교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가치와 교환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가치는 기본 좀 넓게 본다면 베네핏이에요. 뭐 맛있는 음식, 뭐 안전한 자동차, 뭐 무슨 뭐 예쁜 옷 이런 게 다 가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넓게 말했을 때 그게 가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혜택, 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맛있는 음식, 뭐 안전한 자동차, 예쁜 옷 이런 것처럼 혜택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비용을 고려한 혜택. 차가 매우 다시 옷. 옷이 매우 예뻐. 아주 예쁘고 좋은 옷인데 너무 비싸. 라면 가치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치를 정의 하는 것이에요. 즉 비용과 대비된 혜택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환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교환이고 교환이 센츄럴 테넷 오브 마케팅. 마케팅의 중심적 어떤 원칙이다. 자, 마케팅의 뿌리, roots and evolution, 진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마케팅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본다 정도로 이해해 보세요. 마케팅은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을 교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넓게 본다면, 멀리 본다면 사실 그 옛날 뭐 구석기 시대에 돌도끼와 뭐 가죽을 교환한다. 이것도 사실은 마케팅은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마케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마케팅이 태동한 때는 산업혁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의 역사 나눌 때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주로 나누죠. 산업혁명 이전은 뭔가 1대1로 주문 베이스로 무언가 판매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자, 그 뒤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먼저 산업혁명 이전은 대량 생산 이전이고 주문 기반형 생산이 이루어지던 때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생산의 시대, 제품의 시대죠. 생산의 시대에 우리가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생산지향성이라고 해요. 생산지향성. 생산지향성이란 생산에 완전 꽂힌 거죠. 싸게, 빨리, 많이 만들어서 대량 판매하자. 효율 중시, 효율. 그래서 무엇보다도 효율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최대화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고객보다도 고객이 뭘 원할까? 빨간 차를 원할까? 파란 차를 원할까? 노란 차를 원할까? 이렇게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고민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산 지향성이거든요.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기업은 고객을 위해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대표적인 자동차 모델이 뒤에 나오는 사진 어둡게 보이지만 모델 T라는 차예요. 모델 T. 모델 T는 사실은 완전히 대량 생산에 완전 포커스되어 있던 차라고 하죠. 색깔도 한 가지. 자, 그래서 이런 조립 라인을 만든 사람이 바로 포드사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지요. 이것은 생산지향성의 사례입니다.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이죠.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사람들은 모델 T 자동차를 살 때 어떤 색상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검은색이라면 말이죠. 이렇게 말했대요.
검은색 차만 만든 거예요. 빨리, 싸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오리엔테이션, 어떤 지향성이라고요? 바로 생산 지향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시대가 바로 생산의 시대예요. 생산의 시대가 지나면 판매의 시대가 옵니다. 판매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잘 안 팔리니까 판매를 부르짖은 거죠. 왜 안 팔렸을까? 1차 대전이 끝나고 큰 불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 활용도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영어로 시험은 영어로 나오니까 Production Capacity Utilization Production Capacity Utilization이 decline,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에게 매출과 수익을 증가시키라는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딱 요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너무 깊게 무슨 뭐 맥락을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요. 요 문장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좀 맥락을 설명드리면 어쨌든 불황이죠. 불황이 오고 생산은 많고 수요는 적고 그렇던 거죠. 그러다 보니 또이 당시가요. 대공황과도 맞물려요. 1929년, 20년대 후반에 있었죠. 그때랑 맞물려서 진짜 사람들이 정말 안 사요. 안 사니까 안 사면 사게 하라. 어떻게 해요? 셀링을 하는 거죠. 이때 생긴 게 바로 셀링의 시대죠.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 역사를 볼때좀 힘든 시기, 암흑기 뭐 이런 시기를 지날 때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대전까지 터졌으니 이제 그 완전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납니다. 끝나고 뭔가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쟁 동안 뭐 먹고 즐기고 뭐 마시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억눌렸던 소비자 수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하루하루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요. 대신 전쟁 그 절박한 상황에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능력, production capacity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기술까지도 발전을 하게 돼요. 마케팅 개념이란 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AMA의 마케팅의 정의를 내릴 때 소비자에게 가치를 갖는 제공물이란 표현을 쓴적 있죠. 고객에게 가치를 갖는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한다는 얘기를 한적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뭐냐? 가치란 게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 무엇이 가치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고객이 원하는 게 뭐야? 이걸 생각해 봐야죠. 요걸 위해서 우리는 리서치를 하죠. 도대체 우리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갖고, 어떤 원치를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떤 그, 뭐죠? 미충족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뭘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마케팅 리서치를 통해서. 즉, 마케팅 리서치를 한다는 것은요, 고객이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마케팅 리서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마케팅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니즈를 알아야 그에게 줄수 있는 밸류를 우리가 밸류가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케팅 개념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리서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마케팅 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케팅 개념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50년대 초반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믹스란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마케팅 믹스.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말하거든요. 마케팅 믹스란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1953년이라고 하고요. 딱그 시점에 언제냐면 어디에서 처음 쓰였냐면 미국 마케팅 협회에
회장으로 그 지명된 닐 보든이란 사람의 취임사에서 처음 나온 말이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자, 마케팅 개념은 GE, General Electric사의 연간 보고서, Annual Report에서 처음으로 기술되었대요. 마케팅 컨셉이란 말이. 방금 마케팅 믹스 이야기했죠.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의미해요. 1953년 마케팅 AMA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용어고요. 그런데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라고 했는데 이 도구가 천 개일 수도 있고 천 개, 만 개, 십만 개 뭐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그렇게 관리할 수 없겠죠. 그렇게 막 뒤죽박죽해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네 개로 분류해서 봅니다. 제품과 관련된 것들, 가격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장소, 즉 유통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프로모션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묶어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자, 우리 아까 마케팅의 정의 내렸던 기억나시죠? 마케팅이란 가치를 갖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한다고 그랬죠.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고 알리는 것을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장소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환할 때는 가격과 관련되니까 교환은 또 가격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AMA의 마케팅 정의에서 무언가를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 프로덕트, 무언가를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이 프로모션, 무언가를 딜리버 하는 것이 디스트리뷰션, 즉 플레이스, 마지막으로 익스체인지 하는 것이 프라이스와 관련된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앞에가 다 P자로 시작하니까 4P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프로덕트가 제품이죠. 근데 우리 프로덕트란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는 말이 오퍼링이에요. 오퍼링. 여기 나오죠. 오퍼링이 바로 마케팅 믹스에서 프로덕트에 해당한다. 거의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오퍼링은 제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제품보다 약간 좀 넓은 개념으로 쓸 때도 많지만 말이죠. 대부분 제품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4P 중에 place. place는 장소잖아요. 사실 장소라는 것은 약간 옛날 개념이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 때문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긴 하지만 제품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매장에 안 깔려 있다면 못 사는 거잖아요. 예, 물론 지금 온라인 시대니까 좀 다르지만서도요. 아무리 좋은 아무튼 좋은 뭐 저기 컴퓨터 마우스가 나왔어. 근데 이 마우스가 온라인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마우스가 우리 동네에 문방구에 안 팔아. 우리 동네에 다이소에 안 팔아. 우리 회사 앞에 안 팔아. 이렇다면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매장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매장에, 어쨌든 내가 살 수 있는 이 동네 근처에 매장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유통이잖아요. 유통이란 게 매장에 깔리는 게 유통이니까 매장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스를 유통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또 유통을 다른 말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 또는 디스트리뷰션 이런 개념은 마케팅 믹스의 플레이스와 관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의 맥락에서 오늘날의 가격은 4P의 프라이스는 가치, 우리가 어떤 소비자가 갖는 가치의 개념과 밀접하게 고려된다. 자,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어떤 가격을 지불한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코카콜라는 2,000원인데 노브랜드 콜라는 500원이다. 우리는 코카콜라에 대한 가치를 2,000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2,000원이라는 가격을 기꺼이 내는 거죠. 근데 노브랜드에 우리가 2,000원을 내기는 않죠. 그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노브랜드 콜라에 주지 않기 때문이죠. 즉
고객이 갖는 가치가 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P 중에서 휴대폰과 인터넷과 같은 하이테크 미디어 옵션들은 프로모션과 가장 큰 임팩트를 갖는다. 프로모션과 가장 큰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 휴대폰과 인터넷 같은 거는 4P 중에 프로모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휴대폰과 인터넷은 일종의 미디어, 여기도 말한 대로 미디어죠, 미디어. 미디어가 뭐예요? 메시지가 실리는 곳이죠. 메시지가 실리는 곳이 미디어죠.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프로모션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휴대폰과 미디어는, 인터넷은 중요한 어떤 미디어고, 미디어는 프로모션과 가장 관련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모바일 상거래를 하고 모바일로 유통이 이루어지니까 프로모션 말고 플레이스도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합니다. 하지만 프로모션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마케팅 믹스 요소 중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요소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 그게 이제 도미노 이펙트죠. 가격이 오르면 유통도 좀더 세련된 곳으로 바뀌겠죠. 이를테면 허접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렴한 유통 채널 다이소에서 팔리다가 팔리던 건좀싼 제품이고 고급 제품은 다이소에서 팔리지 않죠. 그래서 뭔가 고성능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이 제품은 다이소 판매용이라기보단 뭐 일종의 무슨 뭐 다른 백화점이나 뭐 하이마트나 뭐 이런 데서 팔리는 게더 적절하겠죠. 어쨌든 마케팅 믹스 하나의 변화는 그 다른 변화를 야기한다. 자, 지금까지 그 마케팅 개념까지 이야기한 거고, 이제 마케팅 이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마케팅 이후의 시대라고 해서 마케팅 시대가 끝났다? 마케팅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마케팅이, 시대가 오고, 이 마케팅 시대 하에서 뭔가 새로운 접근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 지향성, 시장 지향성, 관계 지향성, 1대1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차별화예요. 차별화는 다르다는 거죠. 뭔가, 물론 좋게 달라야겠죠. 더 나쁘게 달라지는 걸 차별화라고 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제품과 경쟁자의 제품과 다르게 하는 그것을 차별화라고 하죠. 더 낮게, 더 특별한 기능성 등등. 그게 차별화고요. 두 번째는 마켓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시장 지향성이죠. 시장을 중시하는 개념이죠.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관계 지향성인데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표현이 거래 지향성이었어요. 트랜잭션 오리엔테이션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거래 한건한 건이 중요해. 너몇개 팔았냐? 영업사원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거래 지향성이라고 할수 있고 너더 고수익 고객과 좋은 관계 맺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회사는 관계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한건한건 파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고객을 알아내고 그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줌으로써 그 고객을 눌러 앉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예, 유지할 수 있도록. Keep and cultivate. 어떤 고객? Profitable current customer. 이렇게 일종의 고객을 지켜나간다. 고객을 육성한다, 길러낸다. 이런 개념이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이다.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그게 바로 CRM이에요. CRM. 릴레이션십, 가운데 나오는 R, 릴레이션십이에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는 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고객 만족을 하지 않고 고객이 유지될 리는 없죠. 고객 만족은 고객 유지의 어떤 시초?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원투원 마케팅. 말이 좀 어려운데. 고객과 학습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각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 고객에게 최대한 맞춤화하도록 회사의 자원을 이끌어내는 개념. 그렇게 어렵진 않군요. 자, 고객과 학습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학습 관계. 고객을에 대해 학습한다. 고객에 대해 배운다. 고객에 대해 이해한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캐낸다는 것이죠. 그래야 맞춤화하지. 고객의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뭘 샀는지 과거에 샀는지 안 샀는지 앞으로 살지 말지 뭐 많이 사는지 조금 사는지 전혀 모르고 그 사람한테 서비스 저기 맞춤할 수 있냐고요? 맞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1대1 마케팅이란 비슷한 말이네요. 기업이 기업의 에너지와 자원을 각 고객과의 학습 관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학습된 지식을 기업의 생산에, 기업의 서비스 능력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고객에 대한 학습을 중시하는 개념.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그 고객에게 잘 맞춰질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원투원 마케팅에서 지금 잘 나가는 학자가 있는데 돈 페퍼스. 마사 로저스 이런 사람이에요. CRM 전문가죠. 이 사람들이 1대1 마케팅이란 말을 유행시켰다네요. 자, 그러면서 몇몇 기업들은 고객 선택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과 유연한 마케팅을 결합함으로써 1대1 마케팅에 가까이 다가섰다. 유연한 생산과 유연한 마케팅을 결합함으로써. 유연하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뭔가 유연하게 생산된다는 것이니까 맞춤하고.